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3억 년 전부터 살아왔던 고대 생물이라고 알려졌던 이 트리옵수 긴꼬리 투구새우를 직접 자연에서 잡아다가 키웠었는데요. 자, 자료화면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제가 오늘 바로 논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있게 해준 친구 보러 왔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뜰 채를 쪼매난 거를 몇 개 들고 왔어요. 이 친구들을 제가 채집하고 관찰하고 집에 몇 마리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자연에 있는 친구를 3년 만에 만났습니다. 바로 이 영상 직접 키우기도 했고 통째까지는 많이 길러봤고요. 제가 직접 자연에서 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손으로 살짝 한 마리... 와, 진짜 바로 잡았습니다. 자, 우선 이 친구들이 보면은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굉장히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진흙 속에 있는 뭐 조류라든지 유기물, 물에 빠져서 죽은 곤충들, 심지어 자신의 동족들까지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잡식성 친구들입니다. 자, 보셨죠? 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생존 방식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친구들이 건기, 알 상태에서 건기 상태로 약 수십 년간 생존을 해올 수 있고 비가 내리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산란받은 거를 바로 이 냉장고 안에 넣어놨습니다. 짜잔, 물도 자연스럽게 증발하게끔 해놨고요. 지금 냉장고에 넣어놓은 지도 거의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짜 레알로요. 와, 자, 그래서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건데 분명한 거는 여기에 알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디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은 알이거든요. 야, 진짜로 이 친구들이 여기다 산란을 했을 겁니다. 그때 부화가 한 마리가 했더라고요. 근데 알이 너무 작아가지고 알이 어디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와,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알맹이가 굉장히 동그랗고 굉장히 작아요. 0.1mm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크기 자체가. 혹시 보이시나요?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 들어갔네. 자, 여기서 찾기가 솔직히 좀 힘듭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몇 분 찾아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트리옵스 허물이에요. 총체는 알 수 없네요. 아무튼 맞습니다. 허물 맞아요. 여기서 새끼가 태어난 것도 봤었고 하니까 이 사이에 알이 숨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제가 이 바닥재를 싹싹싹싹 긁어다가 여기다 넣을게요. 아, 알이 제발 들어있길. 이 트리옵스를 번식을 하게 된다면 번식해서 키우는 거 거의 유튜브 최초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안 하더라고요. 저니까 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서 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요. 머리털은 빼고요. 여기서 알 떨려나가는 건 아니겠지? 여기다가 이제 pH가 어느 정도 딱 논이랑 밭의 pH 많은 정도의 물을 여기다 넣어서 제가 한번 부화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좀 충격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색깔 뭐야 이거. 자, 이렇게 하고 좀 물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부화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충격을 한번 줍시다. 자, 저도 의문이에요. 부화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과연 부화를 할까요? 이 친구들 이 상태에서 온도 24도에서 25도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빛을 쬐주면 부화한다고 하는데요, 부화하지 않으면 이 물을 건조시켰다가 다시 냉동했다가 다시 동면을 풀고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수차례 하면은 이 안에 알이 있다면 부화를 할 겁니다. 붓이었네. 여기다 넣고, 자, 온, 라이트 온. 자, 이 상태로 제가 하루 이틀 있다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화해 주길 바란다. 제발 최초로 하게 해줘. 아, 여러분, 자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불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 옮겼거든요. 자, 여기다 옮겼어요. 근데 제 대박인 거 하나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우선 제가 막 황토랑 모랑 막 섞여 있었잖아요. 제가 너무 거슬려서 옮겼는데 이물질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봤는데
이거 다 알 같아요. 이거 제 생각에 이거 알입니다. 이거 뭐 별거 넣지도 않았거든요. 황토랑 그냥 자갈 조금 넣고 그냥 키우는데 이런 알맹이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트리옵소랑 시모키 많이 키워봤는데 그거 알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대박. 이야, 이거 자다가 이거 기분이 좋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수백 개 있습니다. 나이스. 뭔가 징조가 좋아요. 예. 우선은 이게 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뿌려가지고 떨굴게요. 이야, 처음에 솔직히 알이 안 보여서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지금 이제 좀 약간 마음 편해졌습니다. 물이 굉장히 더러운 것 같아도 그래도 나름 얘네들 사는 환경 맞췄습니다. 진짜 논에 있는 물 퍼다운 것 같네. 우선 저로 자러 갈게요. 뿅.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열몇 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근데 대박입니다. 바로 짜잔, 보이시나요? 지금 안에 뭔가 자꾸 막 움직이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 잘 보시면 머리 쪽이 약간 둥글고 꼬리 쪽이 약간 세로로 생긴 거 보이시죠? 세모처럼. 트리옵스가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옆에 쪽 보면요, 진짜 많이 태어났어요. 와, 진짜 알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물에 타니까 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부활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이제 트리옵스 키트 이런 거 샀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부화했어요. 지금 여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약간 녹초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해조류가 많이 첨가된 해수 사료를 갈아다가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수 사료인데요, 동물성이랑 이제 식물성 비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선은 키트에 먹이가 있는데 저는 키트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자연에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료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물에 불면 이제 가라앉을 거거든요. 진짜 너무 많아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한 20마리 정도만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딱 봐도 한 수십 마리가 있어 보이죠? 조금 과장하면 한 100마리까지도 부화했겠네요. 이 냉장고 안에서 제가 내 동면 건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야, 이렇게 인공적으로 고생대에 살았던 이 트리옵스를 번식, 부화까지 할 줄이야. 이제 내일은 이제 클로레라를 넣고, 내일은 클로레라라는 이제 녹조류를 넣을 거예요. 내일은 클로렐라라는 이제 녹돌, 아, 이렇게도 보이죠? 너무 작아서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이 안에 뭔가 자꾸 꼼수꼼수 되는 게 보입니다. 처음에 물벼룩 아닐까 했는데, 물벼룩은 아닌 것 같아요. 시몬키도 처음에 태어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제 하루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클로레라를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수질이 오염이 되면서 금방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을 때는 소량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 좀 많이 넣어줄 거고요. 이 친구들이 현재는 많은 양을 안 먹더라도 탈피를 빨리빨리 하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환수는 거의 힘들겠지만 보충수를 그래도 조금씩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환수를 조금씩 해주면 좋은데요. 이 친구들이 어제와 다르게 행동이 확실하게 변했죠. 지금 탈피를 한 번만 더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자, 긴 꼬리 뜨고 새우 마냥 아직은 작아도 똑같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며칠 정도 사육을 해가지고 조금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고 성장을 계속 시키면서 중간중간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포를 넣어줘야 됩니다. 산소 공급이죠. 굉장히 어지러울 줄 몰라도 이렇게 해줘도 충분히 잘 살아가니까요. 기포를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 잊지 맙시다.